우리나라 중부로 이동해온 장마전선에 의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연일 비가 내리고 점차 약화되는 태풍 4호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각지에서 큰 물과 폭우, 빗바람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 더욱 강도 높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림 가문 발전소에서는 상류 발전소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물 유입량을 수시로 알아보면서 발전기 정상 가동을 보장하는 사업을 강도 높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비가 오면 우리 발전소들이 그 수력 구조물이 물에 잠기게 되고 설비들이 또한 물에 잠기고 파괴선되는 이런 상태가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소에서는 국가가 풀수 있는 대상들부터 안전 상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불비한 개소들을 퇴치하도록 하는 한편 긴급 정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류 발전소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물 상태를 빨리 알아봐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발전기 조작을 하는 겁니다. 최대로 긴장해서 운전 군무원들이 그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서 매 발전기들에 대한 그러니까 수위에 따르는 발전기 조작을 정확히 하고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대책하고 있습니다. 운산군에서도 큰 물피해 방지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난 8월 1일부터 4일까지 사이에 43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군에서는 큰 물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는 한편 도로 주변의 수로 정비도 잘해주고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쭉쭉 빠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을 철저히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군 안의 모든 협동 농장들에서 강내이밭 새끼줄치기와 수로째기를 진행해서 농작물 피해를 극력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형제산 구역에서는 큰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 개소들을 장악하고 농경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못지않고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조금만 비가 더 내리게 되면 구역적으로 20여 정도의 논밭이 침수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수 양상들의 일꾼들과 양수공들을 다시 분담 배치하여 고인물을 시급히 뽑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배수 양상들이 망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뉴스께서에서 논판들에 논물 갈공들을 배치하고 물꼬를 막아 빗물을 잡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물이 빠지는 쪽쪽 논판에 고인물을 뽑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침수될 수 있는 논밭들을 모두 장악하였습니다. 장마철 피해 대책으로 이미 전에 대책은 다 세웠지만 비가 계속 오는 조건에서 묘진 감탕 가시기를 비롯해서 물길 가시기를 현재까지 계속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월 말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8월에 들어와서도 전반적 지역에서 연일 무더기 비가 내려 일부 지역들에서 침수 현상들이 나타나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놓고 볼때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폭우와 큰 물에 의해서 혹심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장마전선의 영향이 본격화되는데 따라서 대부분 지역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려서 도로와 철길들이 파괴되고 농경지들이 침수되는 등 일정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적이면서 능동적인 대책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엄중한 후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자연재해 비상경보 체계가 정밀하게 세워진 데 밖에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비상경보 자료들을 신속 정확히 통보해주고 긴급 조항에 대처해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안전 상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산사태, 골개수, 침수를 비롯한 위험 개소들과 불비한 개소들을 제때 찾아서 대책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 장마의 특징을 놓고 보면 7월 하순부터 폭우를 동반하여 지속적인 많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해서 서해안과 강원도를 비롯한 적지 않은 저수지에 전반적으로 물이 찼기 때문에 큰 물관리 지부의 지휘 밑에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잠시도 긴장성을 놓치지 말고
최대로 그 각성 분발해서 국물과 폭우, 빗바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비상재해위원회와 도시군 재해방지부문 일꾼들은 국가적인 자연재해 경보 체계가 정밀하게 세워진 데 맞게 자기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 태풍과 큰 물에 대한 사전 통보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부문과 인민경제 주요 공업부문 중요대상 건설장들을 비롯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지금 폭우가 들이닥치고 있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여 태풍과 큰물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에 일제히 진입하여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모두 다 큰물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이 인민의 생명과 국가사회 재산을 지키는 중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예, 즉 이 대부분 지역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계속 내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재해성 현상들이 나타날 위험성으로 해가지고 이 큰 물 경보까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8월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장마 전선의 용량을 반격적으로 받기 시작해서 폭우와 많은 비가 전일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많고 지연은 100mm 이상 내린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현재까지 이제 비 내린 종량을 보면 강원도 내륙의 대부분 지역과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 그리고 함경남도 여덕지강에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금강에서는 400mm 이상의 이제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태풍 4호가 조기압으로 약화되는데 이 조기압이 저런 소해를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로 통과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놓여있는 장마 전선과 합류돼서 우리나라에 용량을 주는데 이로 해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150 내지 250 내지 많은 비가 내리고 국부족 지역들에서는 이제 300mm 내지 500mm까지도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이제 비가 많이 내린 데다가 이제 앞으로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이제 우리나라 주요 하천 조수지들에 큰 물 경보가 지금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대동강 류역, 충청강 류역, 내성호, 윤백호, 금야호에서 이제 그 수위가 높아져서 이제 경고 수위를 초과하게 되고 이제 방출량도 이제 최대로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이 최대의 각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